사륜구동 한 대가 힘겹게 산길을 오릅니다. 도착지는 700구지에 자리한 외딴 집. 와, 잘하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 노래가 절로 나올 만하네요. 비 때문에 산 항상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산도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죠. 네, 맞죠? 맞아요. 이거 계속 턱같이 보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거 바라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는데. 힘쓰는 일도 거뜬한 독일인 아내는 산골 생활에 도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내렸어요. 굳은 일 다 아시는 힘든 일. 네, 재밌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게르만 용병 유명하잖아요. 범상치 않은 이 부부, 무슨 연유로 이 두메 산골에 둥지를 튼 걸까요? 산골의 아침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햇살이 앞마당까지 번지자 민들레가 제일 먼저 기지개를 펴봅니다. 그 사이 이 집 바깥 양반도 기침을 하셨군요. 요즘 그의 첫 아침 일과는 산책입니다. 지금 아침에 폈다가 한 2시? 2시 정도 되면 쳐요. 내가 특히 아침에 많이 심한 게 하고. 꼭 민들레는 애들 같잖아.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유치원 색깔이 유치원 색깔. 민들레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주인 역시 일어나자마자 창을 열고 바깥 풍경부터 감상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너무 조용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도시에서 보통 이거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뭐 여기서는 계속 조용하죠. 어디? 여기서? 독일인 아내의 아침상은 단출합니다. 진레 언제 피지? 6월 맞지? 진레? 응. 5월 말? 5월 말? 5월에서 6월. 작년에 원래 6월 피는 거지. 풍경처럼 부부의 식사도 여유롭습니다. 아침이 너무 평화롭네요. 네. 여기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일하기 진짜 싫어요. 하루 종일 여기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맞지? 그래서 이거 진짜 여기는 왜 서울보다도 좋냐고 물어보는 것 이거 좀 진짜 좀 바복 같은 질문 아닌가? 더 보이죠? 맞죠? 이 정도면 호언장담할 만하네요. 아침상 물리고 부부가 봄맞이 집 단장에 나섰습니다.
100년 된 옛집은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습니다. 계속 고치면서 사시는구나. 네, 매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할 때 좀 철저히 하면 좀 덜한데 할 때마다 이제 귀찮으니까 땜빵. 그러니까 할 때마다 대강대강 해놔가지고 매년 똑같은 일. 10년째 하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고 요령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도 이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할 때 또 싸우기도 많이 했었어요.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딱 숙련된 조교 상호간에 숙련된 조교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잘하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뭐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 부부는 10년 전 화전민이 살던 이곳을 평당 만 원에 샀습니다. 집은 덤으로 얻었죠. 이 집이 사실은 거의 버려진 폐가였거든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지 모르고 폐가인 줄 알고 그냥 우리도 그냥 집을 대충 뭐라 그럴까 부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부수고 여기다 뭐 새로운 집을 지어볼까 했더니 그랬다가 보니까 뭐 이제 조금씩 쓰레기들 안에 있는 쓰레기들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이 뭐 보통 집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둘이서 천천히 이제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폐가가 환골탈태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오롯이 부부의 힘으로 일구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이 그라인딩을 다 한 거예요. 이런 데를 닦아내니까 이 나무 이 100년이 넘은 집이라서 기둥들이 이때부터 막 예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살려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이거 산 3년이 걸렸을 거예요. 뭐 이거 다 벗겨냈으니까. 이런 것도 다 닦아서 우리가 다 닦았고 이거는 둘이서 나무 사다가 하나하나 연결한 거고.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은 보면 둘이만 자니까 여기 아궁이가 들어가고 전부 다 여기 도화지로 도배를 했잖아요. 전부 다 저희들이 그냥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뭐 다른 사람 없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고 이게 낮아가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막 그런 게 이게 있으면 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꼭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하고 머리를 박으니까 조심하셔도 되고. 이 집을 여기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보다는 배산 임수해서 이제 저 밑에 계곡에 따뜻한 이런 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언덕에 알프스 하이디처럼, 에? 하이디 집이잖아요. 한마디로. 알프스 올라가서 시원하게 펼쳐진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보더니 한눈에, 어우,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온 후 늘 이방인 같았던 아내. 빠르게 흘러가는 복잡한 도시에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2의 고향을 찾은 듯 포근했답니다. 그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으아, 네가 무거워가지고. 야, 네가 무거워지니까. 잘 진 사람 이잖아. 내가 뭐. 네 몇 킬로야? 말이 바뀌었잖아. 와, 많이 나가네.
와, 엄청 나가요. 몸무게가. 발목이 튼튼한 거네. 그러니까 이 둘이 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편 훨씬 더 날씬했는데. 그렇지. 난 반. 반 쪽이었지. 반 맞고. 저는 그대로인데. 저는 원래 무거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예, 처음 연애하게 된. 원래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독일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결혼식에 가가지고 만났죠. 맞지? 그래서 결혼식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갔는데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친절하게. 보통 독일 여자들이 그러지 않는데 친절하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친해졌죠. 독일에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던 유디트 씨가 남편을 만난 건 20여 년 전. 희원 씨도 같은 대학원에서 미학 박사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고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죠. 오랜 타국 생활에 지친 희원 씨는 공부를 마치자 귀국을 결심했고 아내도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되게 친절한 인상 받았어요. 친절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많이 웃고 좀 마음이 따뜻한 인상 받았어요. 완전히 속았네. 야, 많이 웃잖아. 뭘 좋아, 뭘. 아니, 맞아요. 저는 원래 이건, 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절한 사람 좋아해요. 그, 맞아. 니는 완전 친절. 지금도 친절하지? 네, 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맞아. 많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에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원래 뭐 요리를 해야 돼. 그건 머위. 머위. 네. 머위. 이거 심지 않아도 많이 나와요. 많은데도. 아내는 도시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버거워했고. 결국 우울증과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산골행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한국 사람들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딸리는 이거 계속 어디로 달리고 달리면서 있어? 힐링이지. 계속 조깅 하고 있는데 인생 뭐라겠어. 아니 진짜 제가 묻고 싶은 한국 사람들 인생 보면 예를 들면 한국 이 표현도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저는 이거 이해 오케이 열심히 일하는 것 저는 이해하는데 열심히 사는 건 뭐예요? 사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살자.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인생 보면 이거 한국 사람 딸리는 거 이 느낌 있어요. 숨을 쉬지도 않고 계속 마라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진짜 궁금해요. 어찌 보면 번거로운 게 많은 산골 생활. 하지만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낭만과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요. 차네요. 예, 여름에 수박 같은 거 더우면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더워하고. 요즘 보기 드문 수돗물 펌프는 이 집의 보물이죠. 저번에 막 묻혔을 때 동네 다 얼었어요. 근데 우리 집만 여기 있어가지고 이 앞집에 소 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와가지고 여기서 물 길러가고 그랬어요. 녹슬었다고 하찮게 볼 게 아닙니다. 뭐 아무리 전기로 쓰는 또 좋아도
아날로그가 최고예요. 길이 들어 그렇지. 봄이라곤 하지만 산골의 밤은 아직까지 서늘합니다. 좀 이따 도끼질 한번 해봐. 해지기 전에 땔감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보면 너 착한 독일 여자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면 응? 내가 네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잖아. 응? 남편 허리 다시 다치면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아, 남편이 허리 다쳤으니까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드는 것?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익숙해졌어요. 네, 힘세요. 오케이, 사실 이렇게 힘을... 산골 안악 10년 차. 몸 쓰는 일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키도 크구나 보다. 힘도 세요. 키보다 커? 크지? 아니는 어깨는 더 높은데 머리는 똑같잖아. 아, 내가 머리 좀 커가지고 어깨까지 조금 밀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머리에서 똑같지? 똑같지? 1m73. 키가 똑같잖아. 똑같지? 1m73. 하지만 어깨는 나는 거. 아니 그래, 뭐 그 마지막 순간 여기서부터 얘기가 더 긴 거 아니야.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원 씨, 허리춤에서 떨어진 건 뭔가요? 딱딱한 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받쳐주면 이거 허리 왜 이렇게 굽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허리 보호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 걸린 분들 이렇게 허리가 이 뼈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굽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훨씬 통증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빼면 내가 조금 어떤 동작을 잘못하면 아파요. 허리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뼈가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예? 이거는 아무리 유명한 디스크 의사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에요. 이거 방송에서 전국에 있는 여러 디스크 환자 여러분들 허리 뒤를 세게 매시고 이런 걸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 고쳐지진 않는지 몰라도 위험한 그거를 막아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허리 보호대 같은 거네요. 그 방 따뜻한 거 봐봐. 아, 볼게. 응? 그 물 다 끓이지? 어, 지금 끓고 있으니까. 어, 엄청 끓네. 엄마 지금 딱 맞을 거야. 아, 한번 봐봐. 어, 많이 따뜻한데? 많이 따뜻해? 어. 어, 천사 많이 따뜻한데? 오자. 이미? 여기만 만져봐. 어. 오,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실방 만들었네. 저한테 이거 좀 신기해요. 이 언덕 없는 나라 엄청 많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만 발견하면 독일이 없잖아. 보기 못하잖아요. 예, 네, 이상해요. 네. 독일이 없잖아. 예. 네. 저는 딱 어? 이거 독일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딱 입을 여기 딱 벽에 여기 놓고 여기 이렇게 덥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천국이 사악한 나죠? 입이 얼마나 시원해요? 난 조용히 있는데 노래가 이제 뭐 어떤 뭐 나가대 소름이 끝나면 그 사이에 온돌 좋다 온돌 좋다 이랬지. 진짜 그랬잖아. 진짜 좋아요. 온돌로 데운 뜨끈한 아랫목 역시 아내가 이 집에 푹 빠진 이유죠.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유디트 씨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그런데 남다른 비법이 있답니다. 저는 요리 잘 못하니까 이제 비결 있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세 개 섞어서 할게요. 괜찮고 그린데. 네. 하나만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아예 세 개 섞어서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넣을게요. 이번 남편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남편은 청국장 싫어하니까. 그래서 난 저는 이 맛 좋아하니까 조금 섞어서 할게요. 아, 된장찌개 청국장. 네, 예, 조금 섞어서. 낯설었던 한국 음식은 의외로 그녀의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냄새가 강한 청국장, 잘 익은 묵은지, 그리고 산나물은 이제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네. 됐죠. 그리고 밥 좋아해요. 밥하고 꼭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기사 식당이에요. 이렇게 백반 이거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바깥에서도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생선구이는 남편 담당. 소리부터 맛있어 보입니다. 어우, 괜찮은데? 침이 저절로 나와서 침이 막 나오고 입에 침이 고이고 맛있죠 먹으면 참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옛날 방식이 조금 상가심면 있지만 조금 뭐 좀 뭐 귀찮고 이런 면 있지만 해 놓으면 훨씬 맛이 좋고 그런 거 있어요. 다 됐어? 응. 밥 풀까? 어 밥 풀어. 와우 맛있지? 냄새가 벌써 다르지? 이거 소박하지만 골고루 갖춘 만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아 시원해. 이제 네 이게 완전히 프로인데? 식당 차일까? 이거 가요 무대 놓치면 안 되잖아. 열심히. 그래. 누가 가요 무대 좋아해? 니로 한 잔 아니? 아니 뭐. 아니 재밌어요. 저도 뻥짝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가요 무대 코멘트가 네, 오늘도 이렇게 가요 무대를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마무리는 가요 무대. 고맙습니다. 부부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따라 부를 정도로 꿰고 있는 노래도 많죠. 그녀가 한국의 옛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한국 이해하고 싶으면 옛날 한국도 이해해야죠. 역사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한국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왜 이런 문화였는지 뭐 사고방식 이런 거. 신기하게 가요 무대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진짜 한국. 흉내내기 어려워. 네, 흉내내기 어려워. 이곳에 살면서 부부가 발견한 즐거움 중 하나는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같은 산도 때에 따라 달리 보인답니다. 그 아침에 여기 해 뜨고 저녁에 그 해 여기 지니까
이 빛 때문에 그 산 항상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산도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죠. 맞아, 맞죠? 맞아. 이거 계속 똑같이 보이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바라보면 매일 달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 예. 아. 날씨 따라서 햇빛 따라서 시간 따라서. 여름 장마철이 되면 부부는 구름 속에서 삽니다. 겨울은 농과의 전쟁이죠. 한번 내렸다 하면 산 밑에 내려가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산골 생활이 마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그 새 소리 듣고 뭐 나무 잎 바람 소리 소나무 향기 햇빛 있을 때 향기 나잖아요. 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예. 저는 바람 조금. 이거 서울. 이거 없어요. 그거 뭐 사람도 동물이죠, 맞죠? 그거 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3년 전부터 부부는 이틀만 이곳에서 지냅니다. 나머지 5일은 일 때문에 강릉에 머물죠. 꼭 가고 싶은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뭐 다음 주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네. 여기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죠. 이것도 조금 짜증 나는데 계속 치우고 정리하고 가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살 수 있었으면 이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머니까. 네. 매일 왕복 3시간 거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내린 결정입니다. 무거운 거 다 네가 되니까. 그 남편이 허리 아파서 제가 다 들고 있어요. 원래 들어요. 경포대 인근에 자리한 독일풍의 아담한 카페. 아내 유디트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가구며 작은 소품 하나까지 독일에서 직접 가져와 손수 꾸몄답니다. 가게 살림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산골 집과 많이 닮았네요. 밥을 줘야 돼. 네, 이거 오래됐으니까. 이거 아마 3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 시계. 1930년. 예, 그래서 좀 돌봐야 돼요. 주먹 줘야 돼요 매일.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디트 씨는 대학교에서 동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교수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강당에서는 일이 더 이상 보람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여기가 아무래도 독일 카페니까 가능하면 독일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다치거나 하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그냥 숨어서도 하죠. 무엇보다 니는 원래 청소하는 사람, 뭐 설거지하는 사람 아니고 책 쓰는 사람. 아, 저는 책을 써야 되네 원래. 두 사람하고 서로 얘기한 게 이걸 할 때 나보고 책에 집중하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했거든요.
남편은 미학하니까 이거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은 아무리 봐도 잘 팔리는 책 아니죠. 그래도 잘 팔리는 책 아니라도 저는 사실은 남편은 다시 자기 일 책 쓰는 거 또 한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릉에 있는 닷새 동안 부부의 거처는 10평 정도 되는 원룸입니다. 살림은 단출하죠. 우리 형이. 아이고, 그 자기 전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되겠네, 안 돼.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모교에 잠시 적을 두었던 희원 씨. 하지만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다. 처세술적인 측면에서 뭐냐면은 제가 학위를 따라갔어야 돼요. 한국에서 잘 살려면 학위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게 처세술 측면에서 제가 아 잘못했구나. 그러나 지금 속으로는 그렇죠. 공부를 하러 갔으니까 공부를 하고 온 거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 살림은 희원 씨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재밌게 좀 지내보려고 노력해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남편으로서 뭘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요. 우리 또 자식이 없잖아요. 애도 없고 하니까 두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친하게 그냥 재밌게 이게 제 인생 철학이에요. 아유 못 먹으니까 좋지. 일을 마치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무슨 냄새 있네? 맛있는 거 했지. 이 오늘 뭐 했어? 나? 그냥 산책하고 그냥 바둑 두고 그랬지 뭐. 오늘 저녁 메뉴는 싱싱한 우럭으로 끓인 매운탕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음식이죠. 주문진 매운탕. 주문진 매운탕.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어?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아직 모르는데 먹어봐야 알죠. 천천히 먹을게. 이건 내 건데. 제가 너무 느리게 먹으니까 남편은 항상 제 밥 훔치는데. 나는 이보다 내 몸도 크잖아, 네 몸보다. 난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 호칭에 너, 니 이런 네. 것들 많이 하네요. 예. 이거 한 사람한테 이상하죠. 예. 남편은 저보다 10살 위인데 제가 계속 니, 너 이렇게 하는 것. 하지만 독일에는 항상 원칙은 똑같이 해야 돼요. 한 사람 이렇게 하고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예의 없는 거예요. 독일 말 할 때 이거 항상 둘 다 너 또는 둘 다 당신 또는 둘 다 뭐 반말 또는 둘 다 존댓말 이거 항상 똑같이 해야죠. 물론 한국말로 이렇게 이거 아니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틀리죠. 제가 남편한테 니 하는 거 하지만 왠지 이 이제 아마 제 독일 사고 방식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당신 이거 좀 니도 나한테 당신해. 니는 괜찮지? 난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 아무렴 어떻습니까? 두 마음이 찰떡궁합이면 그만인 거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부부는 산골에서 둘만의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선 다음에, 선 다음에. 서 있잖아. 어. 잡지 마. 어, 나 안 잡아, 나 안 잡아. 난 안 잡고 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아니, 그래. 천천히 없어.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하는 것도 어려워. 야호! 오늘 이거 아직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와. 오. 자자. 야, 야, 이거. 부부가 한동안 뜸했던 외발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네, 옛날에 한번 딸이 부러졌어. 네, 그때는 좀 오버했으니까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거 하면 이거 계속 힘들어서. 다친 거. 네. 다친 거. 한참 재미를 붙이던 중 그만 발목이 부러져 몇 달 동안 목발 신세를 져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쉬운 자전거도 많은데 왜 외발 자전거를 타려고? 아, 그냥 이거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확실히. 이거 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토글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죠. 저는 이거 옛날에 자전거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허리한테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그 균형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근육 키우는 거. 뒤로 밟으면서, 밟으면서. 자. 허리 근력에 도움이 된다니 이번에는 희원 씨가 도전해 봅니다.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야, 됐다. 잘하지 못해도 마음이 맞으니 즐겁습니다. 어, 안 되겠다. 돈과 사회적 지위보다 서로가 더 소중했던 두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달리기는 싫었습니다. 질레꽃 하얀 이쁜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담았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올해로 결혼 생활 17년 차.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남편한테 완벽한 자유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은 인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남편은 나무처럼 생각하면 자기 가지는 모든 방향에 펼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나무 두 그루는 너무 가깝게 심으면 이거 서로 방해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얘기 듣고 이렇게 보면 살면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나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제어하려 한다는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그렇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근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산골집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희원 씨의 형제들입니다. 안아줘, 뽀뽀만 해야지. 그렇지. 유디트 씨에게는 시댁 식구들이죠. 뽀뽀, 뽀뽀. 유디트가 아이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 No. 유디트. 할머니 아닙니다. 저 가운데 두 분이 큰 누님 매형, 큰 매형, 셋째가 요. 자, 그다음에 저고요.
제 밑에 여동생, 막내 동생 여기. 막바리에서 내린다 지금. 이건 희원이가 약간 이상하잖아. 이런 데서 자리 잡은 게.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참 고맙죠.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자꾸 오니까 제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일단 먹는 게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저 김치 같은 건 아주 맛있게 먹는 게 누님들이 항상 여기다 놓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식 걱정 안 해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들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 있으면 조카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매들은 이곳을 제 집처럼 여기고 정성을 들입니다. 아 이거 맞네. 초석잠. 초석잠. 예. 그 뿌리가 그 누에 고치 같이 생긴. 그 꽈배기처럼 야, 예. 이제 뭐야 소라처럼 동그랗게 꼬인 거 있죠? 예.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함께 모일 공간이 없던 남매들에게 산골집은 구심점이 됐죠. 반장부터 해모, 그다음에 조기. 칠남매 이곳에 모이면 꼭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 파괴고 다른 사람 찾아줘도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마당에서 찾으세요. 마당에서 보물 찾기. 돌멩이 혹시 돌멩이 밑에서 넣기도 했어? 초등학생 때 소풍을 나온 것 마냥 신이 났습니다. 거기야, 거기야. 어디? 아이고, 아이고, 어디? 아이고, 아이고, 어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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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이고, 아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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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 여기 없지, 여기 없지. 나 아까 찾았어요. 우와. 빈손이던 유디트 씨에게 흑기사가 나타났네요. 원살같이. 그럼 이제 못 찾은 사람 없죠? 다 찾았어? 네. 아직 못 찾은 사람. 못 찾은 사람. 자, 열어보세요. 와, 몇 번일까? 몇 번일까? 어? 11번이야 이게? 정말?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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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있으니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건 몇 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유디트 씨 오늘 운때가 맞나 봅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유갱이 사랑해요. 식사는 안주인들이 차린 뷔페식입니다. 식구가 많을 땐 편리하죠. 왠지 저는 항상 남자와 함께 먼저 먹는 거예요. 맞지? 저한테 항상 뭐 앉으라고 앉으라고. 아 항상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네. 조금 어색해요. 한명하고 그렇지. 그럼 갈 거야. 봄비치고는 빗방울이 제법 굵습니다. 이런 날씨에 외투까지 챙겨 입고 마당에는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짝을까? 비가 오니까 할 일이 더 많이 생기네요. 예. 지금 비가 오니까 비 올 때 심기 좋죠. 옮겨 심어야지. 그렇죠. 진짜 어디 갖다 심어놔도 다 잘 살아요. 산책로에 옮겨 심은 해당화 모종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호르몬이 내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이 맞지? 응.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네. 하여튼 남자한테 지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이거 무슨 상관 있어요? 저는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리죠. 이거 남자 일, 여자 일. 남편은 요리 잘하는데 저는 요리 잘 못해요. 저는 예측이 잘 돌려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네. 그 노래가 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야, 못하나요? 할 수 있지. 그림 같은 산골집은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들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쁜 경치에서 살면 이거 이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거 좀 범죄인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여기 자연은 우리한테 이거 주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줘야죠. 우리도 맞아. 이거 그게 뭐 꼭 어떤 목적 있는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봄 오면 심고 즐기고 겨울에 언돌에서 쉬고 또 심고 네 이거 사실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 이거 재밌잖아요. 뭐 꼭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나중에 저기 있어야 돼요. 사실 이미 행복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하게 이거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자연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유디트 씨와 희원 씨, 두 분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